제 올리브영 알바 경력을 걸고 말씀드릴게요. 결케어랑 화잘목에 특화된 제품이에요. 그럼 피부 유출들이 진짜 다 사라졌어요. 대체할 수 없는 진짜 역대급 제품들이라서. 안녕하세요, 꿀렐라입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올리브영 알바를 하면서 약 1,700만원 정도를 구매를 해서 SVIP 올리브영 알바생이에요. 제가 올리브영 알바를 약 4년 정도 하다 보니까 확실히 눈이 많이 높아졌어요. 일단 신제품이 들어오면 올영 알바다 보니까 빠르게 접할 수 있어서 웬만한 핫한 제품들은 거의 다 써봤더라고요. 그리고 또 뷰티 유튜버 짬바도 있고 메이크업 실력도 무쌍인데 이 정도면 평균 이상이지 않을까? 그랬는데 저 요번에 이 제품 만나고 나서 약간 반성했잖아요. 이거를 쓰고 안 쓰고 차이가 진짜 메이크업 퀄리티가 바로 차이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제품 쓸 만큼 쓰고 화장 해볼 만큼 해본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켜봤습니다. 제 올리브영 알바 경력을 걸고 말씀드릴게요. 역대급으로 화장이 잘 먹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평상시에 메이크업이 잘 뜨시는 분들이나 기초를 화장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게 고민이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주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그 제품은 바로 짜잔! 제가 올리브영 알바 4년차 만에 드디어 완전 정착한 토너 패드인데, 저번 영상에서도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죠. 제가 수많은 기초 제품들을 리뷰도 해왔고 추천도 해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런 토너 패드류를 추천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클렌징 패드류는 그래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기초 단계에서 바로 바를 수 있는 이 토너 패드는 단 한 번도 소개한 적이 없어요. 제가 특별히 토너 패드를 안 쓰는 건 아닌데 와 이거다 싶어서 소개를 해드릴 만한 제품은 솔직히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저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이고 완전 제가 정착까지 하게 만든 토너 패드입니다. 제가 원래도 넘버진 토너랑 되게 잘 맞아서 이건 진짜 인증템으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린 적도 많은데요. 그래서 올리브영의 넘버진 4번 패드 딱 들어오자마자 아 저거 내가 한번 사서 써봐야겠다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써보니까 역시 너무 좋더라고요. 곧 미세먼지철이 다가오잖아요. 저는 이럴 때 피부가 진짜 많이 뒤집어지거든요. 그럴 때 화장 요런데 진짜 많이 떼고 화장 먹지도 않고 날린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이 4번 패드로 얼굴 다 닦아주고 흡수시킨 다음에 화장 톡톡톡 해주면 진짜 피부가 반짝반짝 진짜 깐달걀이라는 이름에 맞는 피부결이 됩니다. 화장이 약간 모래사장 위에다 파데를 올리는 느낌이었다면 이걸 쓰고 나서부터는 대리석에다가 화장을 샥 올리는 느낌이라고 하면 바로 아실 거예요. 보통 올리브영에 토너 패드도 되게 많은데 보통 패드들은 다 수분 패드들이 많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단순한 수분 패드가 아니라 결케어랑 화잘목에 특화된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신기했던 게 모공 관리 기능이 있어서 이걸 사용하면은 모공 수렴 효과까지 있다는 게 가장 신기했어요. 이 수렴 성분이 모공을 아주 쫀쫀하게 해줘서 모공이 관리가 되니까 그만큼 피부결이 매끈해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또 특허받은 성분이 여기 있는 피지들을 관리를 해준다고 해요. 근데 모공 패드라 해서 나 건성인데 이런 유분기까지 너무 과하게 잡아버리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전혀 never. 이게 모공 패드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만큼 정말 촉촉한데? 그런다고 해서 또 지성분들이 아 너무 유분기 많은 것 같아 라는 느낌 전혀 없게 속수분을 탁 채워주는 제품이었어요. 어떻게 모공 패드면서 모공 타이트닝도 하고 수분감도 채워주는지 진짜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이거 토너 패드가 아니라 앰플 패드라고 이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인데 진짜 그 앰플을 가득 적신 것처럼 완전 촉촉해요. 그래서 아니 이게 이 정도로 촉촉해? 한번 실험을 해보자 싶어서 씻고 나서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이 토너 패드로만 이렇게 얼굴 다 닦아준 다음에 그냥 오랜 시간 동안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건조하거나 땡기거나 하는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아니 이게 가능한 거야? 아니 토너 패드라고 적혀져 있는 것도 바르고 나서 아무것도 안 바르면 좀 건조한데 이건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저는 패디류 제품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좀 쪼잔한 게 좀 싫더라고요. 가끔 어떤 제품들은 여기 앰플에 묻어져 있는 거예요? 싶을 정도로 그냥 뭔가 촉촉하긴 한데 눌러보면은 수분감이 거의 없는 제품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액체가 가득 들어가 있어서 와 이런 거가 아주 만족스럽더라고요.
아, 그리고 패드류 정말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 정말 많이 따지실 것 같은데 바로 편리함. 솔직히 패드류 사용하는 게 좀 귀찮아서 사용하는 것도 있지 않아요? 한 번에 닥터를 하고 싶어서 이런 걸 사는 건데 뚜껑 막 돌려가지고 토너 패드 꺼내서 끈끈해진 이 손으로 다시 또 뚜껑 돌리고 벌써 귀찮아 귀찮아. 근데 이 4번 패드는 이거를 뚜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이게 뚝 열기만 하는 제품이라서 아주 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와, 근데 오늘 화장 진짜 너무 잘 먹었다, 그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짜잔! 제가 올리브영 알바생인데도 불구하고 타사 제품템으로 소개도 해드리고 올리브영에 입점되고 나서 찐템을 너무 좋아서 올영 신상템으로도 막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던 넘버진 3번 토너. 진짜 화잘먹 매끈 토너로 진짜 레전드인 제품은 제가 생각했을 때 얘가 최고인 것 같아요. 지금 화잘먹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절대 빼뜨릴 수가 없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이마랑 인중, 턱 및 이런 요철들, 이 요철들의 근본적인 피부결 개선에 아주 효과적인 제품은 이 레전드 3번 토너 이만한 게 정말 없어요. 사실 이거는 제가 아주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꾸준히 추천하는 제품이라서 제 구독자인 분들이라면 다들 알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진짜 솔직히 올리브영 파데부터 백화점 화데 아무리 좋은 걸 사용을 해도 이런 요철들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파운데이션을 사용해도 피부결이 좋아 보일 수가 없거든요. 이런 잡티나 뭐 붉은기 같은 거는 파운데이션으로 잡을 수 있더라도 요철이 안 좋으면은 파운데이션으로 도저히 가려지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3번 토너를 사용하면서부터 그런 피부 요철들이 진짜 다 사라졌어요. 이게 저뿐만 아니라 실제로 임상실험에서도 피부결 개선이 확실히 개선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피부 광채, 피부 윤기, 수분도, 투명함 등등 이 모든 결과가 개선되는 거를 바로 임상 결과로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왠지 효과가 좋더라니. 제가 원래 발효 성분들 제품이 되게 잘 맞아서 이 넘버진 사용하기 전에 이것저것 다양한 브랜드 거를 사용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올리브영 추천템 제일 첫 번째 편에서는 이 제품이 아니라 다른 제품을 소개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댓글 단 거를 보시면 그 제품보다 이 제품이 좋으니까 이거 사라고 엄청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제품이 가장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발효 제품을 지금까지 사용해본 적이 없어서 내가 과연 발효 제품이랑 잘 맞을까? 고민이신 분들은 차라리 올리브영 가서 테스트해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테스트해보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제형이 물토너가 아니라 완전 앰플 같은 에센스 제형이라서 완전 토너가 아니라 에센스 같은 고급스러운 제형인데요. 사용하고 나면 피부가 촉촉하고 쫀득해져서 저뿐만 아니라 엄마가 이걸 진짜 완전 좋아해요. 건조함 전혀 1도 없고 촉촉함이 오래가기 때문에 특히 어른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너무 막 기름지고 무거운 그런 토너는 아니라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별거 아닌 얘기긴 한데 이 3번 토너는 정말 향이 너무 좋아서 고급스러운 백화점 화장품 같은 느낌이 물씬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올리브영 알바생은 역대급 화잘먹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또 3월이고 하니까 새학기 개강맞이 화장품들 되게 많이 구매하실 것 같은데 화장의 유지력을 높이고 쫀쫀하게 잘 먹기 위해서는 기초 제품을 탄탄히 해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정답은 이 3번 토너랑 4번 토너 패드 이 두 가지 있습니다. 올리브영에 다 입점되어 있으니까 한번 테스트해보러 가보세요. 오늘 제가 추천해드린 이 제품들은 저의 대체할 수 없는 진짜 역대급 제품들이라서 저 믿고 진짜 꼭 한 번만이라도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자신있게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언제나 제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꼼꼼하고 솔직하게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공유할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언제나 소통하는 꿀랄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